배우 김승수와 양정아가 결혼 소식을 전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는 최근 미우새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 결혼의 상처로 양정아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친구 손지창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어 먼저 고백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승수는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상당한 자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김승수가 거주하는 일산의 위시티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최고 25억 원에 이릅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김승수의 집은 넓은 창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끌었으며 깨끗하게 정리된 안방, 파우더룸, 욕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김승수의 집에는 아날로그 감성이 넘치는 여러 가지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집 전화기, 오래된 TV, 인쇄기, VHS 비디오 등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승수는 이러한 아이템들을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며 VHS 비디오는 어머니가 자신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해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승수는 오랜 친구인 양정아와 윤혜영을 신혼집으로 초대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김승수는 생맥주 기계와 추억의 호프집 메뉴들을 마련했죠. 양정아와 윤혜영이 도착하자 김승수는 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문을 열어 양정아를 맞이했습니다. 신혼집을 보여주며 정아야, 여기가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이야. 꼭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정아는 금, 너와의 미래가 기대돼.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감동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김승수는 이날을 위해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과 골뱅이 소면, 양배추 샐러드 등 호프집 스타일의 메뉴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또한 양정아를 위해 특별히 호프집에서나 볼 수 있는 생맥주 기계까지 마련했죠. 과거 1997년 대학가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했던 김승수는 이날을 통해 그 시절의 추억을 재현하며 공유했습니다. 김승수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양정아와 윤혜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아야, 혜영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오늘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양정아는 생맥주를 한 잔 들고 치킨과 골뱅이 소면을 보며 와, 승수야, 정말 준비 많이 했네. 이 치킨과 골뱅이 소면은 진짜 최고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김승수를 바라보며 승수야,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라고 말하자 김승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와 함께 할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했어.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양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승수야, 내 진심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제 우리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반쪽이 되자.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윤혜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서 새 출발을 하는구나.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언제나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길 바랄게. 라고 축하했습니다. 한편 김승수는 최근 방송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가슴 뜨거운 연애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는 질문에 한 10년 전에 했다. 드라마 촬영으로 잠잘 시간이 부족한데도 새벽에 얼굴을 보러 갔다. 저희 어머니가 너 그러다가 죽어라고 하셨다. 고 밝혔습니다. 김승수는 과거 자신의 아픈 연애 경험을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19살부터 28살까지 오랜 시간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유학을 핑계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승수는 막노동을 하며 학용품을 보냈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 끝에 보낸 그 학용품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여름에 돌아오는 길에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더라. 라며 아픈 기억을 전했습니다. 김승수는 헤어진 뒤 몇 개월 동안 소식이 없던 그녀가 갑자기 연락해 학용품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40만 원이었는데 현재 물가로는 200만 원이 넘는다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겨 연애를 시작하는 데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그녀가 아닐까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국제 우편을 열기까지 이틀이 걸렸다고 하며 그 안에 반송된 우편물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지켜본 어머니는 나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승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과거에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던 동네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나도 모르게 그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추억의 장소를 찾게 됐다며 10년 전의 모든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그 이후로 그렇게 깊이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연애에 대한 깊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승수는 미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결혼한 역할을 맡는 탓에 많은 이들이 그를 기혼자로 오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냐며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고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는 드라마에서처럼 집에서 아내에게 잘해주시나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승수가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노총각 아들인 김승수가 양정아와 결혼을 발표하자 양정아를 아주 좋아해 둘이 좋다면 아이 없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 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홍대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이 올해 갑자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에서 김승수와 양정아는 20년 동안 친구였으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1박 2일 캠핑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캠핑 중 두 사람은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승수는 양정아에게 왜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는지 털어놓았고 양정아 역시 과거 결혼의 상처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로 솔직해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김승수는 양정아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정아야, 너와 결혼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자 양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직 많이 정리되지 않았어.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승수는 양정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정아야, 나는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나다워지는 것 같아. 결혼을 하면 서로의 꿈을 더 응원하고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야. 우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자. 사랑해 정아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양정아는 김승수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깊은 감정 고백에 진실성을 느끼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양정아는 골드미스로 유명했으나 3살 어린 남성과 14개월 만에 결혼했으며 4년 후 이혼한 돌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10년간 한 남자 연예인을 짝사랑하며 42살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 연예인이 친구로만 지내자고 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동료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는 아침 드라마의 박보검으로 불리는 김승수였습니다. 김승수는 양정아와 동갑이며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과거 연인과의 이별로 큰 상처를 입은 후로는 연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정아가 이혼 소식을 전할 당시 그녀는 사전 인터뷰에서 작가에게 김승수라면 당장이라도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김승수는 양정아를 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여자이자 지구상에서 유일한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생년월일이 같다고 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생일도 같으니 결혼해서 환갑잔치도 같이 하라고 부추겼지만 양정아는 김승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 아깝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승수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그로 인해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은 사랑에 확신이 있을 때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막연함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2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김승수와 양정아가 결혼 발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것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